자, 오늘도 MB 정권 아래에서 쫄지 않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들이 협찬한 광고입니다. 아, 이거 보십시오. 이 목도리. 아니, 이 책을 사면 목도리를 다 주는 거야? 아니, 아닙니다. 예, 이 책에 어린 왕자가 아, 목도리를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. 이 책 기억하시라고. 예, 지식의 숲에서 나온 어린 왕자 두 번째 이야기. 이 책을 보낼 때 너한테 이거 연출하라고 같이 보낸 목도리야? 나한테 보낸 게 아니라 한겨레에 보낸 거겠지. 어, 그래. 한겨레가. 그러면 네가 하지 누가 하겠니 그걸. 너한테 보낸 거지. 이 양반이 할 일은 없을 것이고. 고 박사님은 다음 시켜봐봐. 아, 좋습니다. 박사님 한번 보내시죠. 그 정도는 돼야 광고가 되지. 가격적인. 어? 깔쳤네. 늙은 왕자. 늙은 왕자. 근데 이거 하면 내가 주는 거야? 어울려, 어울려! 자, 늙은 왕자. 네. 네.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왕자가 돌아왔다. 인생의 시작점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. 따분한 삶에 지쳐 우울한 일상을 보내는 청춘들. 희망을 잃고 메말라가는 사람들과 특별한 여행을 떠나다. 넥서스 출판사에서 어린 왕자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어린 왕자 두 번째 이야기를 협찬합니다. 2010년에 출간과 함께 초판으로만 6만 5천 부가 팔린 이 책은 특히 생텍쥐베리 재단에서 극찬한 작품으로 현재 15개 나라에서 번역돼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예. 어린 왕자 왜 돌아왔다는 거야? 내년 총선이잖아.